안녕하세요. 캐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중 생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미국인들 대부분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있어요. 폐쇄 후 2주일 만에 처음 코스트코 다녀왔어요. 마트에 들어가기 위해 오래 기다렸어요. 모두 2m 거리를 뒀어요. 마스크 거부하던 미국인들, 정부의 권유로 80% 이상 마스크를 썼고요. 코스트코 안에는 쇼핑객 수를 제한하고 있었어요. 물건 살 수 있는 제한은 없었고요. 체크아웃 대수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직원들도 고객들과 2m 거리를 두고 체크아웃 카운터 앞에는 유리로 막아놨어요. 지금은 정부에서 마트 가는 것도 자제하라고 권합니다. 친구들처럼 파와 상추를 집에서 키우고 있어요. 외출 시에는 꼭 위생용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외출 시 마스크도 하고요. 가족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일하고 있고요. 4월 15일 마감인 종합소득세 신고, 7월 15일로 연기됐어요. 남편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기타 레슨 받아요. 저는 피아노도 치고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차도 마시고 요리도 해서 맛있게 먹어요. 영상 찍기와 편집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두가 집에서 일하기에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차 있어요. 동네 대학교 캠퍼스는 학생들이 집에 가고 없고 텅 비어 있어요. 짧은 산책 중에만 아름다운 봄꽃을 볼 수 있고요. 하루빨리 우리 모두 봄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